알파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스마트 경제솔루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해볼까요? 네, 오늘은 대륙제관이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회사 뭐 윤활유관이나 페인트관, 그리고 식용유관 등 일반관 및 뭐 연료관 제조업체라고 보실 수 있고, 주식시장에서 조금 요 종목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,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익숙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우리가 일단 이제 리오프닝,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게 요 캠페인 시즌 이제 돌아오면서 수혜를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 회사 자체가 휴대용 부탄가스,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점유율도 높고 자체 브랜드를 이제 생산하고 있으면서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제 집회나 행사 등 이 대규모 밀집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이제 의무였던 거를 이제 권고 사항으로 전환하는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기 시작하면서 엔데믹이 무르익으면서 다시 한번 이 캠핑 그리고 수요 증가와 함께 이 기업 자체가 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부탄가스의 가격을 이제 인상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입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분들도 시장을 가장 강하게 강타했던 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들 많은 종목들을 보셨을 텐데요.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사실은 이 회사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가격 변동이 결국에는 판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그리고 원자재 중에 좀 주요하게 차지하는 이 석탄의 경우 톤당 지난 분기 대비 이번 분기가 톤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가스의 경우 킬로그램당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,000원에서 1,500원 이렇게 빠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해오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판가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적으로 전가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.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말 그 본격적인 좀 실적 기대감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. 코로나 시기에서 조금은 실적이 저조했던 부분,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조금 안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것들은 이제 원가율 상승과 그리고 판관비 이런 상승이 조금 주요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으로 주춤했던 영업이익 하지만 지금 매출이 늘고 있거든요. 올해 이제 2,359억 약 지난해 대비 11% 그리고 영업이익도 76억 그리고 51% 정도 분기 지난해 대비 51% 상승을 해줬는데 본격적으로 좀 흑자 전환을 기대를 해보면서 그리고 리오프닝과 함께 안정적으로 실적 개선을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종목을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. 차트 보시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가격 5,750원 부근인데요. 중요한 가격 라인은 가장 중요한 건 5,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최근에 다시 한번 조금은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조금 올려줬던 부분, 그러니까 요거는 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전까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,700원 부근으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면 그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실 때는 6,500원. 지난해에도 이제 3월, 4월 이렇게 가면서 본격적으로 또 집중을 받은 게 6월, 7월이었는데요. 다시 한번 이제 저런 요 구간의 요 차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조금은 내가 들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8,000원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대륙제관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